내가 제일 잘 나가. 와, 제 열과 하는 거 보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 리뷰 유튜버 제로입니다. 아, 오늘은 좀 반가운 소식이 있어가지고 리액션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빅뱅 리액션을 찍었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그 21이 코첼라 페스티벌인가요? 거기서 깜짝 재결합해서 무대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안 보고 기다렸어요. 리액션 찍으면서 보려고. 제가 준비된 영상은 21의 내가 제일 잘나가, I'm the best, 그 무대를 볼 텐데요. 저는 사실 빅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21도 자연스럽게 같이 좋아하게 됐는데, 소녀시대 뭐 이런 약간 여리여리한 걸그룹이 나올 시기에 걸크러쉬한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느낌의 뭔가 되게 강력한 걸그룹이 등장했었죠. 아마 21이 등장과 동시에 데뷔 앨범에서 Fire라는 곡으로 바로 1위를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21 하면은 21의 존재를 알았던 게 바로 이 곡이죠. 귀엽다. 바로 롤리팝이죠? 롤리 롤리 롤리팝 달콤하게 다가와. 죄송합니다. 해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21을 본격적으로 좋아했던 곡은 전 파이어보다는 I don't care. 그때 제가 이제 직장인 초창기 직장생활을 할 때인데 친구들과 여름바다에 가면서 21의 I don't care를 주구장창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도 뭐 Lonely, Ugly, Do you love me? Go away, 박수쳐, 인디클럽? 그런 노래들을 좋아했고요. 21 멤버 중에서도 저는 CL을 제일 좋아해요. 체린 씨. 이건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에 21이 나왔을 때 산드라박 그룹의 색깔에 이렇게 너무 안 맞지 않나? 막 이런 염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CL, 박봄, 공민지 이 세 분이 나름 그 음색이 그루브하면서 좀 소울이 있는 목소리인 반면에 산드라박님 너무 스트레이트하면서 뭔가 그들과는 다른 느낌이어서 너무 목소리가 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 그룹의 느낌하고 좀 안 맞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내 경기도 오산이었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런 청량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멤버들이 그루브 있는 목소리의 반면에 되게 스트레이트하면서 청량감이 있는 목소리로 이 걸그룹한테 없었던 빈틈을 또 메꿔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21하고 안 맞다라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그런 점이 있네요. 네, 어쨌든 몇 년 만에 이분들이 재결합을 했는지 한 무대에 섰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2015년 마마였나? 그때가 물론 이제 리허설을 했겠지만 언론으로 통해서 뭐 무대에 선다는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 둘 셋 하면서 갑자기 촥 왔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그때도 와 역시 제가 좋아하는 그 걸크러쉬한 걸그룹은 21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디바라는 그룹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1세대 걸크러쉬 아이돌 여자 그룹 하면 디바지만 제가 봤을 땐 2세대는 21이 짱 먹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긴말 하지 않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지금 많이 받았대. Let's go.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진짜 제일 잘나가.
아니 마지막에 무슨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뭔가 방송국을 해킹한 짠. 야 우리 아직 살아있어 임마. 그러면서 다음에 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툭 사라지는 느낌? 이 머리 멋있어 이 머리. 와, 난 진짜 과연 스프레이를 몇 통을 썼을까. 제 기사에서 봤어요. 신발 춤추다가 신발이 이제 한쪽 날아갔는데 끝까지 예, 투원의 무대를 보여줬다는 거. 일단은 크게 변함 없이 여전히 건재한 느낌의 그런 느낌이네요. 역시 제 기준에서는 CL이 제일 멋있습니다. 아 그리고 공민지님도 한층 더 옛날엔 좀 애기 같은 면이 많았는데 이제 진짜 애기의 티를 완전 다 벗으셨네요. 네, 박봉님도 체중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고요. 제가 2NE1 왜 좋냐라고 묻는다면 그러니까 걸그룹들은 이제 YG에서 나온 뭐 블랙핑크도 있고 뭐 여타 다른 기획사에서 나온 걸그룹도 있지만 항상 예뻐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예뻐 보이려는 모습보다는 진짜 뮤지션의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약간 나는 예쁜 바비 인형이야의 느낌을 거부하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 할래 나는 내가 좋아하는 패션 할래 막 그 바짝이 붙이고 막 그렇게 블링블링한 모습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하되 그거를 남들이 하지 않으니까 일부러 하려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볼 거야 이런 느낌. 남들이 하지 않아서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나는 이런 거 해볼래, 시도해볼래,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보십시오. 즐거워 보이죠? 이 내가 제일 잘 나가 반주는 언어가 뭐 한글이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근데 이 반주부터 시작해서 언어가 굳이 통하지 않아도 되는 노래가 있어요. 진짜 이 반주의 느낌하고 비트하고 그런 신남의 강도? 어차피 또 그렇게 많은 가사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 노래니까 가사로 후리기보다는 이 반주와 비트와 노래 곡의 느낌만으로 그냥 이미 자중을 압도할 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 중에 하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인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재결합을 보니까 2015년이 마마였나? 그때 이후로 쳤을 때 지금 한 7년인가요? 연수로는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와 재결합을 했다. 암짝 재결합. 저 네 분들이 지금은 다 YG를 떠나서 자유의 몸이 됐다고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그런 그룹들 있죠. 간 기획사에 몸담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팀을 유지하다가 계약 끝나자마자 칼같이 탈퇴하는 팀원들 있잖아. 아 근데 이분들은 진짜로 본인들의 그런 팀원들 간의 사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베이비복스도 그랬죠. 그룹이 해체를 정확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도 멤버들 간에 서로 연락하고 교류를 하고 했다는 거는 그 당시에 사이가 진짜 좋았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음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류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CL님이 원래는 자기 솔로 앨범에 곡을 실으려고 했는데 2NE1을 위해서 2NE1 곡으로 하신 곡이 있다고 들었어. 그게 굿바이였나? 아무튼 아 이분 진짜 미모를 욕심을 내지 않고 저렇게 스타일을 한다는 자체가 멋진 것 같아요. 아 옷이 좀 선정적이지만 좀 뭔가 섹시하네요. 네, 내가 걸크러쉬 그룹의 탑이다라는 느낌을 이 포스가 남다릅니다. 멋지다. 2NE1 이제는 그런 그 YG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아마 2NE1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또 개인색이라고 하죠. 야 그 이름 쓰지 마 라고 하는 기획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2NE1이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발매를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네 분이 꼭 다시 같이 음악 작업을 해서 신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째 그 YG에 관련된 소속 아티스트 분들의 리뷰를 좀 이번엔 했는데 다 같은 말을 하네요. 제가 이분들의 신보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빅뱅도 그랬고 2NE1도 그랬고 어쨌든 간만에 2NE1의 무대를 한국만 불렀는지 뭐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너무 즐겁게 졸로 강대가 승천하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보는 아니지만 기존의 곡으로 공연을 했지만 이 네 멤버의 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뭐 한국 뮤지션뿐만 아니라 외국 뮤지션들도 뭐 신보를 내거나 아니면 화제의 곡이 있을 때는 이렇게 종종 리액션 영상을 찍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느끼는 바를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많은 공감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에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오늘 2NE1의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진짜 깜짝 그 재결합 무대를 했던 내가 제일 잘나가 영상을 정말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2NE1 화이팅.